안녕하세요. 니팅쌤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한겹 벚꽃 수세미를 만들어 볼 거예요. 포레스트 수세미로 제가 만들어 봤는데 색감이 너무 예뻐서 벚꽃은 연핑크, 화이트 거의 국룰처럼 정해져 있잖아요. 자,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. 수세미 실은 영상에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잘 보이는 실로 알려드릴 거고요. 이렇게 가운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꽃잎을 한 장씩 한 장씩 만들어 가보도록 할게요. 수세미 뜰 때는 저는 6슬러시형 이렇게 바늘을 사용을 하거든요. 편한 바늘 5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편한 바늘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우선 새끼손가락에 실을 한번 감고 두 번째 손가락에 걸어서 엄지와 중지로 실을 잘 잡아주세요. 그리고는 한 줄짜리 매직링을 만들 거예요. 이렇게 실을 끝실을 손 위에 올려서 교차시킨 다음 가운데에다가 바늘을 집어 넣어주세요. 가운데에다가 바늘을 집어 넣어서 이 두 번째 손가락에 걸려있는 실을 걸어서 밖으로 빼내옵니다.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실을 풀리지 않게 잘 잡고 사슬을 하나, 둘, 세 코를 떠줘요. 그리고 만들어진 링을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을 다시 잡으면 링 위에 줄이 하나 생겼죠. 이 두 줄 위로 한길긴뜨기를 총 14코를 뜰 거예요. 자, 바늘에 실을 걸어서 여기 링 안으로 집어넣은 다음 실을 끌고 나와서 세 줄이 됐죠? 두 줄씩 두 번을 빼면 이렇게 한길긴뜨기가 떠지죠. 자, 한길긴뜨기 한 코만 떠도 만든 링이 풀어지진 않아요. 그래도 이렇게 두 손가락 두 개로 저는 좀 고정을 시켜준 다음 한길긴뜨기를 뜨겠습니다. 뜨는 것보다 잡는 거를 잘 떠야 뜰 수 있거든요. 자, 이렇게 잡고 똑같은 자리에 링 안으로 바늘을 집어넣어서 실을 끄고 나온 다음 두 줄씩 두 번 뜨는 한길긴뜨기. 또 바늘에 실 걸어서 여기 구멍 안으로 한길긴뜨기를 총 14코를 뜰게요. 그러면 기둥코를 포함해서 1단의 코는 15코가 되는 거예요. 실 걸어서 한길긴뜨기, 실 걸어서 한길긴뜨기. 자, 한 코씩 천천히 따라서 떠주세요. 둘, 넷, 여섯, 여덟, 아홉, 열, 그리고 1단의 코는 총 기둥코를 포함해서 15코입니다. 자, 이렇게 뜨면 지금 이런 모양이 되어 있죠. 그리고 기둥코 여기 하나, 여기가 기둥코 하나예요. 그리고 그 다음 코 둘, 넷, 여섯, 여덟, 열, 둘, 넷, 그리고 마지막 코 다섯 번째 코를 뜰게요. 기둥코 포함해서 15코, 기둥코 포함해서 여기 사슬 떴던 기둥코 하나, 그리고 한길긴뜨기 하나, 둘, 넷, 여섯, 여덟, 열, 둘, 넷, 다섯 코가 총 만들어졌어요. 그런 다음 여기 끝에 꼬다리 실 있거든요. 이 꼬다리 실을 힘껏 쭉 당기면 이 가운데 커져 있던 링의 모양이 줄어들어서 바짝 모이게 됩니다. 빼뜨기 하는 자리 한번 잘 볼게요. 자, 수세미 실을 때는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정확한 자리를 한번 알고 가면 좋겠죠? 여기 한길긴뜨기 코가 딱 보이죠? 한길긴뜨기 머리코가 여기 있고요. 그 옆에 사슬 하나, 둘, 세 번째 떴던 코 여기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. 자, 바늘을 넣고 방금 보여드렸던 기둥코 끝쪽으로다가 빼뜨기를 실을 걸어서 이렇게 바늘을 넣었다면 실을 걸어서 빼고 빼고 해서 1단을 이렇게 떠줍니다. 제가 빼뜨기 자리 한 번 더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. 2단의 시작은 한길긴뜨기니까 똑같이 기둥코 하나, 둘, 세 코를 뜹니다. 그럼 세 코를 떴으면 여기 세 번째 코에 이렇게 바늘을 한번 걸어볼게요. 빼뜨기 자리는 똑같이 이 자리가 되는 거예요.
그리고 2단은 모든 코에 느려뜨기를 떠야 되니까 기둥코를 뜬 같은 자리에 방금 빼뜨기 하고 기둥코 올렸던 그 같은 자리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들어준 다음 한 길 긴뜨기를 떠주고 그리고 그 기둥코 옆에 있는 첫코 잘 찾아서 그 첫코 머리 위에 여기에요. 코 놓치지 않게 조심하세요. 여기 한 길 긴뜨기가 있으면 한 길 긴뜨기 위 두 줄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한 길 긴뜨기를 하나 그리고 또 그 같은 자리에 두 코를 떠서 코를 늘려뜨기를 할 겁니다. 그러면 그 다음 코는 여기 떴으니까 또 여기 코가 되겠죠. 그 코 위, 머리 코 위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한 길 긴뜨기 또 같은 자리에 두 코 그리고 다시 또 그 옆에 코에다가 늘려뜨기 한 길 긴뜨기 하나 두 코를 뜹니다. 그리고 그 옆에 코 한 길 긴뜨기 또 늘려뜨기 그리고 또 그 옆에 코에다가 늘려뜨기 그리고 계속 모든 코에다가 다 늘려뜨기 떠주면 되겠죠? 1단이 15코였으니까 모든 코를 한 자리에 두 코씩 뜨면 2단은 한 길 긴뜨기로 총 30코가 되는 거예요. 30코라고 말하면 기둥코를 포함이겠죠? 자, 계속 같은 방법으로 떠줍니다. 한 자리에, 같은 자리에 한 길 긴뜨기 두 코씩 떠줘요. 빼뜨기 찾기가 힘들다면 기둥코를 뜨고 그 자리에 핀을 하나 마지막 코에 걸어주면 되겠죠. 이렇게 자, 다시 보면 몇 코 남았는지 한번 볼까요? 위에서 봤을 때 두 코 남았죠? 두 코에 길긴뜨기를 두 개씩 뜹니다. 자, 그러면 작은 원에서 큰 원이 하나 더 생겨서 모든 코에 두 코씩 다 떴기 때문에 30코가 된 거예요. 자, 빼뜨기 하는 자리 핀을 당겼을 때 이 자리 딱 보이죠? 그 자리에 핀을 빼고 바늘을 넣어서 빼고 빼고 실을 걸어서 빼고 빼고를 하면 이렇게 했을 때 2단이 끝났어요. 자, 3단은 모든 코에 짧은 뜨기를 한 단 뜰 거예요. 기둥을 올리고 그 자리에 짧은 뜨기는 보통 기둥코를 세지 않죠. 그래서 그 기둥코가 있는 그 자리부터 떠줘야 30코가 돼요. 뜨고 그리고 또 그 다음 코를 찾을 때 기둥코가 여기 있었으니까 그 옆에 코를 잘 찾아서 짧은 뜨기를 떠야 코를 놓치지 않고 뜰 수 있어요. 이렇게 하고 첫 번째 코에 또 핀을 한번 걸어볼까요? 코 찾는 게 익숙치 않으시다면 첫 번째 코 핀 거는 거 추천드려요. 지금 짧은 뜨기를 두 코를 떠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코에도 짧은 뜨기 짧은뜨기 모든 코에 짧은뜨기를 한 코씩 떠주세요. 바늘 넣어서 실을 끌어온 다음 끌어오는 실 너무 짧지 않게 살짝 들어서 짧은뜨기 짧은뜨기 떠주세요. 크기는 좀 커 보여도 한겹 수세미는 한겹이다 보니까 뜨는 시간이 훨씬 단축되겠죠. 그리고 봄에는 예쁘니까 선물하기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다 예쁘다고 해주셔서 저만 보기에 예쁜 거 아닌가 하는데 또 제가 예쁘다고 물어보는 분들은 또 다 제 지인들이어서 저한테 대놓고 안 예쁘다고 하진 않으시겠죠? 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? 그냥 예뻐요. 꽃을 뜨면 다 예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꽃이 예쁘다고 생각하니까 또 같이 떠주시는 거 맞는 거죠? 하여튼 한번 잘 떠보겠습니다. 자, 짧은뜨기를 한 단 떴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 꽃잎을 다섯 장을 만들 건데요. 꽃잎의 다섯 장은 다른 컬러로 떠야 예쁘겠죠? 제가 뜬 것처럼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뜨고 꽃잎은 다른 컬러로 떠줄게요. 제가 같은 색으로 떠봤는데 예쁘지 않더라고요. 이 꽃은 무조건 두 컬러로
30번째 코에서 실을 바꿔줄 거예요. 실을 다음 단부터 내가 바꿀 땐 마지막 코에서 어떻게 바꾸냐 하면 짧은뜨기를 뜨고 실을 끌어옵니다. 끌어와서 뜰 때 이 색으로 원래 떠야 되는데 실이 바뀌면 여기서 바꿔줄 거예요. 이렇게 해서 떠주면 아래쪽에 있는 짧은뜨기는 그대로 핑크색이 됐고 바뀐 실이 흰색으로 바뀌었어요. 그러면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줍니다. 자, 됐죠? 그러면 실이 바뀌고 빼뜨기를 하고 4단을 뜰 준비가 됐어요. 기둥코를 올린 다음 첫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를 떠서 꽃잎을 시작할 거예요. 그리고 그 옆에 코에는 긴뜨기 바늘에 실 감아서 그 옆에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끌어온 다음 세 줄을 한 번에 떠주면 긴뜨기예요. 긴뜨기는 한길 긴뜨기보다 조금 더 짧게 떠지는 게 긴뜨기입니다. 긴뜨기를 떴으면 한 코를 건너뛰어서 그 다음 코에 이 자리에 한 코 건너뛰고 그 다음 자리에 두 길 긴뜨기를 총 8코를 뜰 거예요. 두 길 긴뜨기는 바늘에 실을 한 번 감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두 번을 감아줍니다. 그럼 원래 걸려있던 줄과 방금 내가 감은 두 줄이 걸려있죠. 그 상태로 한 코를 건너 띄우고 그 다음 코 여기다가 뜰게요. 그 다음 코에 바늘 넣어서 실을 끌어와서 이렇게 1cm 정도 들어줘요. 자, 두 줄씩 한 번 그리고 또 두 줄씩 두 번 총 세 번을 떠줘요.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두 번 감아서 방금 떴던 그 자리에 또 바늘을 넣은 다음 실을 쭉 끌어오고 총 네 줄이 걸려 있거든요. 두 줄씩 세 번을 빼요. 한 번, 두 번, 세 번. 자, 두 코 떴어요. 다시 바늘에 실 감아서 실 똑같이 1cm 정도 들어주고 한 번, 두 번, 세 번. 자, 바늘에 실 두 번 감아서 실 끌어온 다음 한 번, 두 번, 세 번. 바늘에 실 감아서 또 실을 들어주고 한 번, 두 번, 세 번. 자, 둘레 다섯 코를 떴어요. 뜨고 한 번, 두 번, 세 번. 자, 두 코 더 뜰게요. 두 길 긴뜨기를 같은 자리에 총 둘, 넷, 여섯, 일곱 이렇게 여덟 코를 뜹니다. 자, 떴어요. 그리고 제가 말도 없이 잘라버렸는데 습관적으로 이 뒤에 시작했던 핑크 실은 그냥 잘라주시면 돼요. 자, 그런 다음 이렇게 두 길 긴뜨기를 다 뜨면 한 코를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다가 긴뜨기를 뜰 거예요. 바늘에 실 걸어서 실을 끌어와서 세 줄을 한 번에 뜨면 긴뜨기 그리고 그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그리고 그 다음 코에는 또 꽃잎 뜰 준비 긴뜨기를 뜹니다. 이렇게 그리고 또 한 코를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다가 두 길 긴뜨기를 총 8코를 뜰 거예요. 하나 건너뛰고 그 옆에 코에 두 길 긴뜨기 바늘에 실 두 번 감아서 같은 자리에 한 번, 두 번, 세 번을 빼주고 그런 다음 또 실을 감아서 그 자리에 번, 세 번, 두 길 긴뜨기 총 8코를 뜨도록 할게요. 자, 8코를 뜨면 이렇게 부채 모양이 만들어지죠. 둘, 넷, 여섯, 여덟. 그리고 다시
여기 두길 긴뜨기를 뜨면 코가 이렇게 묻혀서 안 보일 수 있거든요. 살짝 들어서 그 옆에 한 코를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여기다가 긴뜨기 그리고 짧은뜨기 그리고 또 실 걸어서 그 다음 코에 긴뜨기를 뜹니다. 그러면 또 한 코를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다가 두 길 긴뜨기 또 떠주면 되겠죠. 그래서 꽃잎의 시작단 다섯 개에 두 길 긴뜨기 여덟 코 떠서 반복해서 여기까지 떠주세요. 꽃잎이 지금 다섯 개 두 길 긴뜨기가 모두 떠졌거든요. 처음 시작을 짧은뜨기와 긴뜨기를 했기 때문에 1단의 마지막 코는 짧은뜨기 첫 코예요. 여기 한 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긴뜨기가 마지막 코가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첫 번째 짧은뜨기를 떴던 여기 자리 위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하면 1단이 끝났어요. 자, 여기만 봐도 좀 귀여워요, 저는. 자, 그리고는 다시 기둥코를 뜹니다. 기둥코를 뜨고 2단의 시작은 그 자리에 짧은뜨기부터 시작이에요. 그리고 여기서부터 자, 긴뜨기를 건너뛰고 2단의 첫 코를 짧은뜨기 떴으면 이 긴뜨기는 건너뛸 거예요. 그리고 만들어진 두 길 긴뜨기 8코 위에다가 첫 번째와 마지막 코는 한 길 긴뜨기 한 코를 뜰 거고요. 가운데 있는 6코는 한 길 긴뜨기를 두 코씩 뜰 거예요. 긴뜨기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두 길 긴뜨기 첫 코에 한 길 긴뜨기 한 코를 뜹니다. 그러면 그 옆에 코에는 늘려뜨기 한 길 긴뜨기를 한 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그 같은 자리에 한 코를 더 떠요. 그리고 그 옆에 코에도 여기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한 길 긴뜨기 늘려뜨기 긴뜨기 늘려뜨기 또 그 옆에 코에도 늘려뜨기 옆에 코에도 늘려뜨기 총 늘려뜨기 6번이 돼서 12코가 되겠죠. 자, 이렇게 꽃잎 끝 지점까지 이렇게 뜨면 하나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번의 늘여뜨기가 만들어졌어요. 그럼 두 길 긴뜨기 마지막 코 한 코 남은 곳에다는 한 길 긴뜨기를 한 코만 뜹니다. 이렇게 아래쪽으로 보면 긴뜨기, 짧은뜨기, 긴뜨기가 있어요. 긴뜨기는 건너뛰고 짧은뜨기 위에 짧은뜨기를 뜨고 또 긴뜨기를 건너뛰어요. 그리고 첫 번째 두 길 긴뜨기에 한 길 긴뜨기를 하나 뜹니다. 그리고 똑같이 또 여섯 코에다가는 한 길 긴뜨기 하나 같은 자리에 하나 더 떠서 늘여뜨기를 떴어요. 그럼 그 모든 코에 다 늘여뜨기를 떠줍니다. 늘여뜨기 반복해서 계속 떠주시면 되겠죠? 지금 꽃잎 다섯 개는 계속 같은 방법이에요. 제가 방금 알려드린 방법으로 늘려뜨기 여섯 번을 뜨고 양쪽 끝에는 한 길 긴뜨기 한 코씩 뜨는 방법으로 계속 떠주세요. 그리고 또 여기 와서도 긴뜨기는 건너뛰고 짧은뜨기 위에다가 짧은뜨기 한 코 이렇게 떠주고 두 번째 꽃잎 단 떠주시면 돼요. 1, 2, 3, 4 지금 5단이 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꽃잎 두 번째 단 1, 2, 3, 4, 5단을 쭉 떠서 오다 보면 자, 느려뜨기 6번을 뜨고 자, 느려뜨기 코는 이렇게 보면 돼요. 한 자리에 두 코를 뜨면 이렇게 V처럼 코가 생겨요. 한 자리에 한 코만 뜨면 당겼을 때 이렇게 한 코밖에 없거든요. 마지막 코, 늘여뜨기 옆에 코 마지막 여기 두 길 긴뜨기 위에 긴뜨기로 한 길 긴뜨기 한 코로 마무리를 합니다. 그리고 첫 번째 여기 짧은뜨기를 떴던 두 줄 위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하면 자, 끝났어요.
이제 마지막 단 한 단 남았거든요. 자, 기둥을 올리고 그 자리에 짧은뜨기를 뜹니다. 코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 핀을 하나 걸어주시면 찾기 쉬워요. 이렇게 하고, 그리고 이번에는 그 전단에 한길긴뜨기 한 코를 건너뜰 거예요. 여기 느려뜨기 떴던 그 자리에 한길긴뜨기, 느려뜨기를 6번 반복할 거예요. 어렵지 않죠? 자, 한길긴뜨기 한 코, 그 옆에 코에는 느려뜨기, 그 옆에 코에는 한길긴뜨기, 그 옆에 코에는 또 느려뜨기, 한 코 뜨고 느려뜨고 6번 반복해서 마지막 여기 한길긴뜨기는 뜨지 않고 그냥 지나갈 거예요. 자, 또 계속 떠볼게요. 느려뜨기를 떴던 코 위에 한길긴뜨기 한 코, 그다음 느려뜨기, 느려뜨기는 같은 자리에 두 코, 그리고 다시 한길긴뜨기를 한 코를 뜨고 그 다음 코에 느려뜨기. 이런 수세미는 꽃잎 하나만 익히면 옆은 다 반복이니까 반복해서 계속 떠주시면 돼요. 자, 그리고 또 한길긴뜨기 한 코, 그 옆에 코에 느려뜨기. 코를 잘 확인하면서 한 코 뜨고 느려뜨고. 지금 호두가 제 옆에서 앉아있거든요. 제가 꼭 일을 하면 제 다리 위에 앉아있는데 다리가 너무 아파서 옆에 테이블 위에 올려놨더니 저한테 화내는 것 같아요. 으르렁거리는 소리 들리시죠? 자, 하나 뜨고 옆에 느려뜨기까지 뜹니다. 그러면 한길긴뜨기와 느려뜨기가 6번이 반복이 된 거예요.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, 여섯 번. 그리고 그 전단에 한길긴뜨기 한 코는 건너뛰고 여기 중간에 짧은뜨기 떴던 코가 여기 이렇게 있거든요. 거기 가운데 지점에 짧은뜨기를 하나 뜨고, 그리고 또 한길긴뜨기는 하나 지나가요. 그럼 느려뜨기 떴던 그 위에다가 첫 번째 코에는 한길긴뜨기, 그 옆에는 느려뜨기. 자, 이제 계속 반복이에요. 꽃잎 마지막 단이 코가 제일 많거든요. 이렇게 꽃잎이 커져요.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꽃잎까지 쭉 떠주세요. 이렇게 꽃잎을 쭉 떠서 오다 보면 여기 마지막 한길긴뜨기, 마지막 느려뜨기까지 다 왔어요. 자, 마지막 단이 코가 제일 많아서 오래 걸리지만 또 금방 완성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여기 핀 걸려있는 첫 코에 핀을 빼고 여기서 바로 여기 첫 번째 코에 바짝 당겨서 뜨뜨기를 해주면 완성입니다. 꽃잎이 살짝 이렇게 들리면서 모양이 만들어져요. 실을 한 15cm 자르고 바늘에 걸려있는 줄을 툭 당겨서 빼주면 수세미는 끝이에요. 자, 이렇게 실을 시작하고 끝내는 실들을 그냥 자르면 안 되겠죠. 저는 수세미지만 뒤쪽으로 실을 빼준 다음, 자, 여기 한길긴뜨기 뿌리 부분에서 숨겨주거든요. 이렇게 와서 아래쪽으로 바늘을 중간에 통과시켜줘요. 가운데 코바늘은 두 겹으로 코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서, 자, 뒤쪽에 바늘이 나오면 안 돼요. 코와 코 사이에 여기 바늘을 넣으면 이렇게 실이 숨겨집니다. 자, 역방향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서 실을 숨겨주고요. 그리고 잘라줍니다. 여기 있는 실들도 다 같은 방법으로 숨겨주시면 되고요. 같은 색 위에 같은 색을 숨겨주셔야 보이지 않게 예쁘게 숨길 수 있겠죠. 이 가운데 부분도 절대 그냥 자르시면 안 돼요. 이렇게
뿌리 부분으로 바늘을 솔솔솔 집어넣어서 숨겨주신 다음 잘라주셔야 돼요. 그래야 수세미를 사용해도 풀리지 않겠죠. 여기 있는 실도 이쪽으로 숨겨주시면 끝이에요. 자, 이거 이렇게 티코스터로 써도 예쁠 것 같아요. 꽃수세미 어때요? 너무 화사하고 봄봄봄 하는 것 같죠? 예쁘게 떠봐주시고요. 궁금한 내용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따뜻한 봄 예쁘게 맞이하시길 바랄게요. 지금까지 니팅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